이번에 그 개봉 그 랍톡이는 그 사랑을 두고 네. 내가 네 지키지 못하나? 때문에 그냥 멜론데 깊이 들어가 보면 좀 남자들의 인생 거친 인생을 다룬 결국 뭐 이를테면 뭐 조폭 영화에서 끝나지 못한다. 아 조폭 이야기라고는 아실 거예요. 왜냐하면 주인공이 조폭하고 상관없는 사람이니까. 좋게 말하면 묵직하고 나쁘게 말하면 좀 진부하다고 그러죠. 예, 그래서 그런 이야기가 자꾸 들리고 또 이게 파이낸싱이 잘 안 되는 거예요. 그래서 야 동근아 이게 네가 한번 봐봐라. 이게 진짜 이게 진부하고 재미없나. 그래갖고 이제 저한테 전화가 와서 형 진무 알죠? 그러더라고 해서 그때 술랑 같이 먹었다 아이가 그랬더니 진무가 보고 시작하더니 막판에 막 우는 거예요. 그러면서 형 진무 좀 하면 안 돼요? 그러더라고요. 박신신 연기 이번에 잘했어요. 아, 잘했어요. 굉장히 열심히 최선을 다해줘서 내가 그 친구 연기한 거 보고 내가 울 수 있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. 얼마 전에 진무하고 동근이하고 같이 이걸 한번 봤어요. 우리 편집본을. 예. 그러고 동근이가 진무한테 그랬대요. 에 내가 할 걸. 그만큼 작품이 좋았다. 저는 그렇게 받아들여요. 시나리오가 좋았습니까? 모르겠습니다. 보고 판단해 보세요. 예. 뭐가 되겠습니까? 제가 지금. 야! 자, 누구지가? 오, 저 주주님은 내가 해야 되는데. 시나리오가 너무 좋았기 때문에. 펑펑 울었대. 아니요. 자기 가고 싶어가지고? 아니요. 많이 아쉬워했대요. 그리고 아마 저 진모 기분 좋으라고 했을 이야기일 수도 있어요. 아, 그럴 수도 있겠네, 그쵸? 또. 예. 예. 학교 후배다 보니까. 예. 자, 그럼 저희들이 이제 진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